내라치는 걸 준비하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육해상캐톡의 운전강사 아쉬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직각 주차하실 때 우측 뒷바퀴가 탈선할 때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가끔 오른쪽 앞바퀴 탈선하는 거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직 차폭감이 없으신 분들은 좀 어렵습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는 오른쪽 앞바퀴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공식대로 잘 하셔가지고 우측 앞바퀴가 탈선되지 않게끔 주의하시고요. 지금은 우측 뒷바퀴 탈선을 설명드립니다. 뒷바퀴 탈선될 때는 두 가지가 있겠죠. 들어가다가 오른쪽 여기 황색선에 걸리거나 나오다가 걸리거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측 뒷바퀴 탈선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너무 덜 들어갔을 때 내가 여기서 어깨선 맞추고 들어간다고 들어갔는데 너무 덜 들어가서 우측 공간의 각도를 다 뺏긴 경우에요. 또는 너무 왼쪽으로 못 붙어서 넓게 들어와서 핸들도 덜 감아가지고 예, 애매하게 들어왔을 때 우측이 걸리는 건데요. 자, 뭐 우측 뒷바퀴 걸리는 거는 뭐 수정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나름대로 한다고 열심히 해가지고 공식대로 했는데 자, 왼쪽으로도 잘 붙었어요. 어깨도 뭐 잘 맞췄습니다. 자, 반바퀴 돌리고 앞으로 나갑니다. 근데 내가 덜 나간 거예요. 더 나가야 되는데 깜빡이 뒤에 항색선을 맞추라고 분명히 알려드렸는데 이렇게 앞에 맞춰버린 거예요. 뭐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 왼쪽으로 다 돌립니다. 그리고 그대로 공식대로 이제 합니다. 자 왼쪽은 안 걸려요. 벌어졌으니까 안 걸리겠죠. 근데 너무 넓어요. 너무 넓다 보니까 당연히 오른쪽은 걸립니다. 보시면 뭐 안 봐도 뻔해요. 자 보세요. 계속 가면 오른쪽이 이렇게 걸리죠, 그죠? 그럼 노란선까지 가세요. 너무 앞에서 멈춰서 수정하려 하지 말고요. 아직 선을 밟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뒷바퀴 선을 밟은 게 아니라 노란선까지는 밟아도 괜찮죠. 가세요. 자, 이 상태에서 스탑을 합니다. 여기 오른쪽 공간이 없네. 그러면 오른쪽으로 다 돌립니다. 아까 왼쪽 탈선 날 때는 앞전 영상에서 왼쪽 탈선 날 때는 앞으로 그대로 나갔잖아요. 얘는 반대로 오른쪽 꺾어줘야 돼요. 그리고 기어 일단 넣고 앞으로 나갑니다. 나가면 뒤에가 이렇게 벌어져요. 벌어지는데 무조건 나가면 앞바퀴 탈선 내겠죠? 앞에 범퍼 앞에 보면 항색선이 보입니다. 이 항색선이 내 깜빡이 뒤에까지만. 연석이 가까운 데는 덮으면 되겠지만 연석이 또 먼 데도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깜빡이 뒤에 항색선까지 갑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이만큼 벌어진 게 보일 거예요. 이 상태에서 후진을 넣고요. 다시 그대로 왼쪽으로 다 돌립니다. 왼쪽으로 다 돌립니다. 그러면 바퀴가 이렇게 꺾였기 때문에 차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뒤에가 저렇게 벌어집니다. 자, 보이죠? 자, 벌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자, 벌어지죠? 이런 식으로 되면 스탑. 그죠? 예, 뒷바퀴가 기준으로 스탑. 이제 다시 오른쪽으로 다 돌리세요. 오른쪽으로 다 돌리시면, 예, 다 돌리시면, 이런 식으로, 예, 하면서 이렇게 넓어지는 거 보일 거예요. 그러면 11초 되면 스탑. 원위치 하고 들어가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이제 들어왔는데 오른쪽 공간이 지금 없어요. 지금은 많이 있는데 시험보다 뭐 오른쪽 공간이 없어 나가다가 오른쪽 뒷바퀴가 탈선되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핸들을 약간 왼쪽으로 꺾으세요. 왼쪽으로 90도 꺾어서 차가 이렇게 나가서 꺾는 게 아니라 약간 사선으로 가서 꺾어주면 되겠죠. 뭐 반바퀴도 되고 90도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자 똑같이 4분의 3 사이드 미러에 절반. 그러면 약간 보시면 약간 왼쪽 쏠린 게 보이죠? 앞에.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으로 다 꺾으면 당연히 뒷바퀴는 뭐 안 걸리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여기도 만약에 걸릴 것 같으면 살짝 풀었다 나와도 됩니다. 지금 안 걸리지만. 자,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예, 주차, 뭐 탈선 없이, 예, 무리 없이 뭐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이번에는 최전기 키고요. 제가 우측 탈선하는 상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왼쪽 내가 공식대로 잘 맞추고 들어왔어요. 자 왼쪽 어깨도 잘 맞췄습니다. 그죠? 반바퀴 돌렸어요. 근데 더 나가야 되는데 덜 나갑니다. 제가 상황을 만들게요. 자 더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멈춰버린 거예요. 어이구 멈췄네. 자 당연히 왼쪽 다 돌리고 자 후진 넣고 가니까 저기 왜 이대로 벌어졌지? 공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이상하다. 오른쪽 안 볼까? 뒷바퀴가 예 항색선에 걸리네. 그죠? 저 가면 걸리겠어. 스탑. 이 상태에서 빨리 일단 넣고 당황하지 말고 오른쪽 다 돌립니다. 다 돌리고 앞으로 나갑니다. 나가는데 어디까지? 블럭걸 보시고 항색선이 깜빡이 뒤에까지. 자 뒤에까지 스탑. 예
자, 이렇게 벌어졌네요. 그죠? 여기서 그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시 왼쪽으로 다 돌립니다. 다 돌려서 뒷 꽁무니가 틀어지게끔. 예, 15정도 틀어지게끔. 자, 15정도 틀어지게끔. 스탑. 다시 오른쪽으로 다 돌립니다. 오른쪽으로 다 돌려가지고. 자, 가면 당연히 쭉 이렇게 11자를 되게 만들죠. 다시 원위치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확인되었습니다.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삑 하고 내리면 되겠죠. 자, 앞으로 가서 4번에서 똑같이 자, 다 돌리고 나가면 탈선 없이 예, 그죠? 탈선 없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우측 뒷바퀴 탈선할 때 문제없이 다 나오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육해상 캐톤케어 운전강사 슈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